실거주 목적에서는 A가 훨씬 더 좋다. 투자성이 적합한 부동산을 굳이 따져본다면 B가 좀 더 적합해 보일 수 있다. 요 두 주택을 2주택으로 우리는 보유하는 게 훨씬 더 좋은 방향이라고, 폭발적인 상승으로 인해서 내 자산의 가치가 높아질 수 있는 구조를 미리 만들어 놓는 부동산 고민 문자로 자세하게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월수금 정확한 해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뒷번호 3733님께서 보내주신 부동산 고민입니다. 부부간 의견이 너무 대립돼서 가장 확실한 해답을 대표님께 얻고자 사연을 보내봅니다. 현금은 4억 보유하고 있고요. 6억 정도 주택을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원흥역 푸르지오 오피스텔 51평, 두 번째로는 화정동 별빛마을 10단지 31평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아내는 오피스텔을 원해서 미치겠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답변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기도 고양시 3호선 원흥역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는 원흥역 푸르지오 오피스텔과 또 3호선 화정역 바로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별빛마을 10단지 아파트와 두 채 중에 지금 한 채를 매매 고민 중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자, 지금 이 두 부동산이 사실 각기 다른 특징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예전부터 누차 강조하다시피 거주와 투자는 항상 분리하고 접근을 해야만 한다라고 말씀을 해드려 왔지만, 이번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거주와 투자를 같이 병행할 수 있는 전략을 좀 세워드리고자 합니다. 자, 다시 한번 뒤에 판서를 통해 알기 쉽게끔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원흥역 푸르지오 이 오피스텔은 지금 주상복합과 결합되어 있는 오피스텔입니다. 그래서 약 주상복합과 포함해서 한 1500세대 정도 되는 그런 대규모 한 40층 이상 되는 고층 오피스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 신축 오피스텔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신 이 지역은 화정역 바로 인접되어 있는 별빛마을 지역에 10단지 건영 아파트를 보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아파트는 약 30년 차가 된 이제 노후된 아파트죠. 자, 그래서 각기 좀 다른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부동산인데, 이 각기 다른 특징들을 좀 더 같이 함께 병행하고 결합시켜서 우리가 전략을 좀 잘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뒤에 판서를 통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원흥역 푸르지오 오피스텔을 보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공급 면적이 51평이지만 아파트와는 면적 자체가 좀 다르죠. 그래서 전용 면적이 8호 타입이기 때문에 아파트 평수로 따져보면 약 한 31평 정도 되는 크기라고 보여집니다. 자, 지금 나와 있는 매매 시세가 6억 정도의 매물을 보고 계신다라고 하셨고, 그리고 지금 전세 시세를 보아하면 약 4억 5천의 매물들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오피스텔과 함께 B라는 아파트를 보고자 하는데, 이번에는 3호선 화정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별빛마을 그리고 10단지 건영 아파트를 보고 계신다라고 하셨습니다. 평수는 31평 크기고요. 그래서 아마 저 오피스텔과 함께 내부 면적은 비슷한 평수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는 이제 아파트고, 그리고 매매 시세가 여기도 6억짜리 매물을 보고 계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전세 매물을 보면 똑같이 시세가 비슷합니다. 4억 5천의 매물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지금 고민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현금 보유액이 약 4억 정도 있으시고, 그리고 지금 대출을 2억 정도 받으셔야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나이대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주담대로 계산을 하게 되면 40년 만기에 4%의 원리금이 약 85만 원 정도 발생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대출 2억을 받아서 A와 B 중에 어떤 걸 매매를 해야 더 좋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내분은 원흥역 푸르지오를 원하셨고, 남편분은 B의 별빛마을 10단지를 원하셨습니다. 자, 우선 각기 좀 특징들이 좀 다릅니다. 우선 실거주의 목적에
부합되는 주택을 우리가 꼽아본다면 A가 훨씬 더 적합해 보이는 부동산입니다. 자, 우선적으로 오피스텔과 아파트의 큰 차이는 있겠지만 실상 연식의 차이가 굉장히 크죠. 목적 자체가 실거주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는 30년 차, 그리고 여기는 거의 약 3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 완전히 따끈따끈한 신축 오피스텔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내부의 삶의 질 자체가 좀 다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만약에 리모델링을 하고 들어간다면 추가적인 자금이 필수적으로 또 필요한 부분이 있고, 만약에 리모델링을 전체적으로 하지 않을 경우에는 삶의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 반면에 지금 원흥역 프로지오 같은 경우에는 커뮤니티 시설 공간도 굉장히 쾌적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요즘에 지금 신축 아파트, 대장 아파트에 보통 조식 서비스가 많이 공급되어 있죠. 근데 여기 원흥역 프로지오도 마찬가지 조식 서비스가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또 사우나, 골프장, 뭐 휘트니스, 뭐 여러 시설들이 다 공급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30년이 된 이런 아파트와 비교해 봤을 때 생활 문화의 시설 자체가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다. 그리고 평수도 마찬가지 거의 동일한 평형대를 구성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또 직장이 어딘진 모르겠지만 아마 제가 유추해 봤을 때 똑같은 3호선의 역세권 위주에 있는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보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땐 3호선을 이용해서 아마 출퇴근을 하고 계신 것으로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려본다면 원흥역 프로지오가 훨씬 더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우리 구파발까지가 이제 은평구죠. 서울이고 그 다음에 지축부터 경기도 고양으로 넘어가는데 지축과 삼송 그리고 더 나아가면 원흥까지도 준서울급으로 우리가 지칭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연신 내에서 만약에 혹여나 나중에 이제 뭐 야근을 하거나 아니면 회식을 하거나 아니면 여러 뭐 사정 때문에 늦게 뭐 출퇴근을 하게 될 경우에 연신 내에서 원흥역까지 가는 버스는 그나마 좀 있습니다. 그리고 30분 거리죠. 반대로 지금 화정역은 사실 완벽히 대곡 쪽에 붙어 있는 별도의 경기도권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는 노선 자체도 좀 틀리고, 그리고 가는 버스 그리고 지하철의 시간 자체도 또 다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똑같은 거리 내에서도 연신 내에서 원흥까지 30분, 화정까지는 거의 1시간 거리입니다. 그래서 완벽히 다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직주근접에 대한 문제도 원흥역 프로지오가 월등히 뛰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거주 목적에서는 A가 훨씬 더 좋다. 그래서 아마 여성분이 우리 아내분 입장에서는 A 프로지오 오피스텔을 원하셨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에 반대로 투자성이 적합한 부동산을 굳이 따져본다면 B가 좀 더 적합해 보일 수 있다. 자, 당연히 우리가 한 번 거주하게 되면 보통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약 한 70% 이상이 10년 이상 거주합니다. 그럼 우리가 만약에 한 번 거주해서 정착해서 10년 동안 거주하게 된다면 똑같은 시간에 우리가 투자를 해야만 하는 건데, 원흥역 프로지오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건물에 대한 감가가 생길 수밖에 없겠지만 요 B라는 별빛마을 10단지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건물의 감가가 오히려 더 높아지는 그런 아파트입니다. 재건축이 될 수 있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그 재건축에 있어서도 사업성이 다른 아파트에 비하면 굉장히 좋은 아파트로 구분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가 장기적 목적으로 본다면 별빛마을을 보유해야지만 추후에 또 신축 아파트가 될 수 있는 권리까지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남편분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뭐 정확하게 사연에선 얘기해 주시진 않으셨지만 아마 투자 목적으로 보고 계시는 것으로 파악이 돼 보입니다. 그래서 실거주와 투자 각각 좀 다른 목적에서 큰 특징들을 좀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둘 중에 우리가 갈등이 있는 거죠. 고민이 있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 또 고민을 해봤더니 차라리 A와 B 이 두 주택을 2주택으로 우리는 보유하는 게 훨씬 더 좋은 방향이라고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2주택 투자 목적으로 투자를 좀 계획하셔라. 우리 지금 매매와 전세
금액을 나눠보면 약 1억 5천의 투자 금액이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 투자 금액이 얼마 들어가냐면 약 1억 5천 들어가죠. 따라서 3억 정도의 자금으로 우리는 전세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A와 B 이 두 부동산을 똑같이 취득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거주할 곳이 필요할 텐데 거주는 이 C라는 원흥역 푸르지오 우리가 지금 보고 계신 이 푸르지오 오피스텔 이 오피스텔 실거주 목적이 좀 좋은 부동산이기 때문에 여기에 그냥 우리가 월세로 거주하는 방향 이런 방향으로 우리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매물을 보면 약 보증금 2천 또는 한 5천에 170만원 정도의 월세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금을 그냥 지출하고 월세로 거주할 수 있죠. 따라서 어차피 대출을 받으면 85만원 지출이 되는데 조금 더 한 두 배 정도 지출 금액은 늘어날 수 있겠지만 그래도 A와 B 2주택을 보유하면서 내 자산의 총량을 높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한 채만 보유했을 때 자산 총량과 두 채를 보유했을 때 약 자산 총량이 12억 두 배 정도 늘어나는 총량으로 인해서 나중에 이제 상승 주기의 부동산 시기로 넘어갈 때 또 폭발적인 상승으로 인해서 내 자산의 가치가 높아질 수 있는 구조를 미리 만들어 놓는 단계를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우리 아내분은 거주 목적으로 아마 원흥역 푸르지오에 거주하길 원하셨을 텐데 어차피 내가 자가에 거주하던 내가 임대로 거주하던 거주하는 건 똑같은 개념이죠. 그래서 월세로 거주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투자도 하고 거주도 하는 이런 방식으로 가져가시는 게 가장 좋다. 근데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 170만 원의 이 자금이 사실은 부담되는 자금이 될 수도 있고 부담되지 않는 자금이 될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이게 이제 부담이 된다라고 한다면 전세 보증금을 우리가 2년마다 뭘 할 수 있냐면 증액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도 증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우리는 2년마다 증액을 할 수 있고 4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5%를 초과하는 금액의 신규 계약을 체결하면서 전세보증금 증액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2년마다 증액하는 전세보증금으로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요 내 월세 보증금을 높이는 구조로 가셔야 될 거고요. 그러면 보증금 금액이 높아진다면 자연스럽게 내 월세액은 낮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내 모든 자본, 내 모든 역량을 끌어모아서 보증금을 마련하거나 또는 월세액을 줄이려고 하는 이런 개념보다 타인의 힘을 조금 더 빌려서 그죠? 내 보증금을 높이는 구조, 월세액을 좀 낮춰서 내 부담을 좀 낮출 수 있는 방향으로 가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전세 보증금은 나중에 우리가 언제든지 반환이 될 수 있는 자금이 마련되죠. 저 증액되는 자금으로 우리가 사용한 게 아니라 그죠? 내 보증금을 높이는 구조로 잠시 킵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내 보증금을 다시 낮출 수가 있는 거고 그죠? 또는 반환할 수 있는 자금이 킵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월세액이 또 줄어드는 형태로 가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가시는 게 우리한테는 가장 이상적인 방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남편은 B, 아내는 A 이렇게 각각 따지고 계시겠지만 우리는 A와 B 함께 모든 걸 취득하고 또 우리 아내분이 원하는 푸르지오의 뭐 커뮤니티 시설 이런 거 다 누릴 거주도 같이 병행하면서 그리고 나중에 내 월세액도 줄여나갈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드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제가 요 A, B는 이렇게 각각 요 아파트로 예시를 들었지만 다시 한번 세부적인 상담 받으셔서 더 좋은, 더 나은 그런 부동산을 추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